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. 첫 소식입니다.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65만 명 넘게 늘며 8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.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10월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,774만 1,000명으로 1년 전보다 65만 2,000명 증가했습니다. 취업자 수는 지난 3월부터 8개월 연속 1년 전 같은 달 대비 비해 증가하고 있습니다. 모든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상승한 가운데 특히 20대 고용률이 58.7%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.8%포인트 올라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상승폭이 컸습니다. 업종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위기의 주요 타격 업종인 숙박 음식점업의 9월에 이어 10월에도 2만 2천 명 늘며 두 달째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.